티아라류 화영 사건 총정리. 티아라류 화영 사건 총정리. 전 국민을 주티아올 시즌에 들썩이게 했던 몇 년 전에 티아라 왕따 사건 기억나시나요? 화영은 왕따의 피해자였고 지연, 은정, 규리, 소연, 효민, 보람 등은 왕따 시킨 가해자였던 사건. 그런데 최근 티아라 전 멤버였던 아름이 화영의 쌍둥이 언니 효영에게 얼굴 찢어버린다. 연예인 못하게 등등의 욕설이 담긴 카톡을 공개했죠. 그러면서 티아라류 화영 왕따 사건에 대한 재조명이 다시금 이루어졌더라고요. 티아라 전 매니저, 티아라 전 멤버, 그리고 티아라의 전 팬들 등등. 사실은 가해자는 화영이고 티아라는 피해자이다 뭐 이런. 5년 전 왕따 루머 점 나왔던 2012년 7월 29일. 효민 팬인 홈마가 류화영의 실체라면서 트위터에 풀었던 사진. 당시에는 이분 말 아무도 못 믿었는데 지금은 이분 말이 진실이라는 분위기. 두 다리 멀쩡한데 아픈 척한다. 목발 없이 잘 걷는 연기 천재. 류화영이 6명을 왕따 시킴 언니들이 이야기하자면 헤드셋 쓰고 무시. 호텔에서 쉰다고 해놓고 네일아트 받으러 감 류효영이 이 아름에게 욕하며 협박. 일단 지금까지 나온 진실에 의하면 다 맞는 말 같은데요. 진실은 MBK 광수 사장만 알려나요? 거기에 티아라 사태의 진실을 밝힌다면서 전 스텝이 폭로 글을 썼죠. 길어서 요약하자면 류화영은 다리 다친 후 서울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었으나 문제없다는 이야기 듣고 퇴원했다. 근데 다음날 집에서 반깁스를 하고 나왔다. 버차 안에서는 깁스를 풀었다. 버또 공항 앞에서 기자들 보더니 휠체어 구해오라고 요구했다. 그 다음날 효민과 지연, 은정 등이 트위터에 연기 천재 박수를 드려요. 의지의 차이 등등의 글을 올리며 화영을 공격했죠. 물론 이건 명백한 잘못입니다. 여럿이서 한 명을 공개적으로 저격했으니까요. 근데 왜 그랬는진 이해가 가네요. 하지만 그 전에 티아라는 인성이 좋다는 소문은 없고 오히려 싸가지 없다고 소문이 났었죠. 가수 모세가 티아라 싸가지 없고 인사 안 한다 라고 이미 말한 바 있고 효민은 데뷔 전 섹스머신 불법 음란 티켓다방으로 정화까지 당했고 지연은 다들 아시다시피 몸캠 이런저런 병크와 인성 논란이 있었던 티아라. 일본 공연 펑크, 물론 아프면 쉴 수 있어요. 하지만 화영이 빠지면
8명이 연습한 안무를 7명으로 바꿔야 하니 동선을 다시 바꿔야 하고 류화영의 파트도 다른 사람이 나눠야 하니 재연습을 해야 하고 솔직히 좀 큰 피해를 주는 거죠. 그런데 호텔에서 네일아트 받고 있다 그랬으니 화가 날만 하죠. 그렇게 일본 스케줄을 마치고 한국 뮤직뱅크 스케줄 하러 간 티아라. 그때 효민이 먼저 화영에게 대화를 시도했지만 류화영이 거부했다고 합니다. 미안할 게 없어서 사과할 것도 없다라고 했다는 효민 측의 이야기. 그때 화영 언니 효영이 아름에게 미뱅 가서 먼지나게 맞자 기다려. 얼굴 긁어줄게. 라고 협박성 카톡을 보낸 거죠. 아름은 그 이후 정신분열, 정신병자 소리를 듣게 되었고,